안녕하세요. SJTV의 SJ입니다. 약 12시 좀 넘어서 점심때쯤에 넬슨 란젤 씨와 인터뷰를 가졌고요. 긴장된 상태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뭘 얘기했는지 막 기억이 안 나서 약간 일단 써놓고선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튼 잘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나온 모델, 실버 모델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영상 틀기 전에 살짝 워밍업 정도만 해봤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브라스에서 이걸 얘기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거야? 확실해? 안 하는 거야?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걸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뭐 시작 전부터 좀 어느 정도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율이 되게 실버답게 매끄럽고요. 그리고 반응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반응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반응 빠른 악기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좀 그게 개인적인 부분이 될수 있지만, 사실 뭐그 반응이 빠르다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연주를 하시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악기들이 아무래도 편하고 답답하지 않고, 그다음에 연주했을 때 훨씬 좋은 느낌을 갖죠. 특히나 이제 약간 빠른 연주 같은 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실버를 많이 불어봐서 어느 정도 실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실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응 자체가 좀 느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악기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악기는 언나카 모델보다는 좀 무게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이거는 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깔끔하고 그냥 깨끗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면, 이쪽에 로고 있는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좀, 잘안 비춰지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뭐 이런 데는 다 기존 모델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엄지 손거리 있는 부분, 네, 이 부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크류 있는 데, 나사 있는 데랑 넥 부분, 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오늘 테스팅하는 피스는 DNS랑 엘코브라스, 피브라셀입니다. 네, 그럼 한번 소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반응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소리 자체가 매끄럽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는 예, 물론 좋습니다. 이제 기존 모델보다, 언나카 모델보다는 좀 무겁긴 하지만, 기존 실버에 비했을 때는 적당한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거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체적인 평으로서는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악기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 속에서 그 나중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추후에 한번 가격대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이제 나중에 한국에서 뭐 판매가 되거나 또막 일본에 오셔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제 영상을 보시고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실버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지금 살짝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언나카를 계속 쓸지, 그 다음에 이걸로 바꿔서 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언나카 모델도 너무 좋고, 밸런스도 좋고, 또 가벼워서 쉽사리 포기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소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끄럽고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들이 강해서 뭐 여러 가지로 발라드 같은 거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빠른 곡보다는 약간 발라드 쪽의 연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원한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느낌적으로는
약간 펑키한 음악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엄청 복잡하게 하는 음악이 아닌 좀 더 시원스럽게 하는 음악들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번 제가 리뷰 때 약간 이런 상세한 설명들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덧붙여서 제가 뭐 지금 그냥 느끼는 그런 뭐 준비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바로 생각나는 느낌들만 전해드려서 단순하긴 하지만 되게 직접적이고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주를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언나카랑도 한번 차이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모리 실버 모델이었습니다. SAT였습니다. 감사합니다.